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어떤 작품을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당연히. 작아져서 작아지는 효과가 들어온다는 건 맞는데 아까하고 달라요, 느낌이. 왜냐하면 작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더 생겨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고 해서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다루는 거랑 코딩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하는 디자이너들이 고달파지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손을 걷잖아요. 되게 야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여긴 로미오와 줄리엣이 들어있는데 뭔가 좀 더 로맨틱한 느낌이 나고 저희 대피샵인가요?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이 땅땅한 모양. 저는 오늘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턴의 아틀리에가 저희의 생각을 텍스트로 담은 거라면 튜링의 아틀리에는 디자이너로서 과학과 수학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실천적인 강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과학자들이랑 예술가들이랑 이렇게 같이 뭐 책을 내거나 하는 적은 있었지만 주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또 우리가 융합이나 통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 피로감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뭔가 사업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물이 좀 실망스럽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말에 좀 오염을 느끼거나 해서 이게 정말 소용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책은 이제 실천을 계속 저기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지식을 얻거나 뭐 경험을 쌓거나 하는 것도 좋은 작업을 하고 좋은 작업으로서 다른 사람들이랑 더 잘 지내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실천적인 어떤 모습을 오늘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 3부로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디자이너로서 이 과학이랑 수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저의 소개를 조금 하고 두 번째는 제 제목이 튜링의 아틀리에라고 했잖아요.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정말로 실천하는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예술가들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미술이랑 물리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미술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머릿속에 있을 때예요. 머릿속에 있으면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물리 세계에 꺼내놓는 게 정말 힘들고 아이디어가 아니고 물리 세계에 꺼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켜야지 그게 미술가지. 예, 표현을 하지 않으면 창작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물리화하고 가시화하는 건데 아까 김상욱 교수님의 이 강연을 쭉 들으면서 중요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만약에 어떤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보다 중력이 10분의 1이었었던 행성이라면은 인간의 생김새도 당연히 달라지고 행동 양상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를 다 합쳐서 지구 미술사를 다 다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랑 미술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우리는 미술은 모양이나 조형을 다루잖아요. 어떤 모양은 그 조건이랑 굉장히 유기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어라이벌이죠. 어라이벌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고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SF 소설을 원작으로 드니 빌레브 감독이 다시 만들었고 전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소설이랑 많이 메시지가 다르고 요소는 비슷하고 메시지는 많이 다르지만 영화의 메시지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로 다가와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건데 다리가 7개인 외계 생명체가 이 문어 비슷하게 생겼죠. 그때 이렇게 촉수가 달려서 촉수에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서로 그 뭐지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타이포그라피 SF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딱 이 장면만 딱 봤을 때 저희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냐면 저 헵타포드라고 하는데 헵타포드는 다리가 7개란 뜻이에요. 지구인들이 지은 이름인데 저 헵타포드를 보면은 방사형 대칭이에요. 우리는 좌우만 대칭이잖아요. 위아래도 비대칭이고 앞뒤도 비대칭인데 저기는 꽃처럼 방사형 대칭이고 위아래는 대칭이 깨져 있어요. 그 사실을 보면 헵타포드의 행성은 영화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중력을 가진 행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건을 이제 추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 이상의 것들이 이제 보는 것들이 제가 보는 세계인데요. 중력 없는 행성이 있을까요? 근데 뭐 가스 행성 같은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조금 더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 모양을 보면 저 가냘픈 다리로 저 두꺼운 머리를 저 구름 위로 더 솟아 있어요. 나중에 뒷부분 보면은 어떻게 지탱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지구보다는 중력이 낮은 약한 행성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헵타포드는 이 7회 회전 방사인데 왜 다리를 7개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지구에는 4회 회전 대칭, 3회 회전 대칭, 5회, 6회, 8회, 9회, 10회 다 있어요. 근데 자연상에는 7회 회전 대칭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리를 7개라고 상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다리 위에는 다 눈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헵타포드는 7방을 동시에 봐요. 근데 지구인들은 앞뒤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인들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어떤 이 신체의 조건이랑 제약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과 뒤가 확실해가지고 여기 방향을 바꿀 때는 이렇게 틀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미래라고 한다면 내 뒤에 있는 것들이 과거라고 해서 선형적인 시간관을 가진 거는 우리 신체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헵타포드 같은 경우는 동시에 7방을 봐요. 저 조금 걱정된 게 동시에 7방을 보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뇌에 과부하가 걸릴 텐데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근데 동시에 7방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물리학이랑 언어학이 많이 부딪히는데 언어학의 문법이 물리학의 시간관념이랑 안 맞는데 우리가 자꾸 문법으로 회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헵타포드는 동시적인 시간관을 갖는 문법을 구사해서 처음과 끝이 없는 언어를 구사해요. 저건 저 몸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저런 몸을 가졌기 때문에 동시적인 시간을 가지는 언어를 구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화적인 처음에 오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우리 지구인이라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바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뒷면을 보게 만드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은 혹시 인칭이 다르지 않을까. 아마 남자분들 잘 모르실지 몰라도 저희 요가 학원 같은 데 가면 선생님들이 보는 사람에 맞춰서 왼쪽 오른쪽 이쪽 샤 왼쪽으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너에 대해서 나루 인칭을 쓰고 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너로 인칭을 쓰는 그런 인칭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책에 전혀 없지만 상상할 수 있었고, 그러면 공동체 관념이 더 뛰어날 거고, 배려가 그렇게 많은 문화라면 공동체 관념이 더 뛰어나면 아마 고신내 사회일 거고, 고신내면 고효율일 거고,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지구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딱 이 장면만 보면 저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가끔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 말 다 하고 싶은데 영화는 흘러가고 옆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의 외로움을 덜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에 대한 소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타이포그라피를 전공하는데 글자도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랑 하는 건 버발 커뮤니케이션이라면 글자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서 여전히 모양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 폰트 디자인은 저는 안 해요. 폰트 디자인 연구만 하고, 폰트 디자인 이용재 선생님이 만드신 글자, 이거 좀 고양이 젤리 같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워요. 폰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저는 다른 사람이 만든 폰트로 배열을 해서 재배열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만들죠. 제가 만든 작품 중에서 셰익스피어 전집이 있는데, 셰익스피어 전집 같은 경우는 뒤에 우리가 격자 그리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화학이라던가 물리학, 수학 같은 데 보면 격자를 벗어난 그리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나 화학자, 물리학자들이 만든 그리드를 여기다가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한 그리드를 썼고, 거기서 제가 그 그리드에서 도형들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여긴 로미오와 줄리엣이 들어있는데 뭔가 좀 더 로맨틱한 느낌이 나고, 저의 뇌피셜인가요? 여기는 리어왕이랑 맥베드가 들어있는데 뭔가 마녀, 맥베드에 마녀 나오잖아요. 막 히힝 하는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영문학과 전공한 이 셰익스피어 전집 담당 편집자분이 순수하게 수학으로만 접근했는데 정말 그 문학의 느낌이 나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수학을 이제 작업에다가 자주 활용하고 있고, 사실 근데 제가 정말로 저의 그 본령은 표지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에 가깝고, 이 본문 디자인이 저의 영역인데, 본문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데 문장부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폰트에 들어있는. 그래서 내가
명색이 파이프그라퍼인데 이런 시든파 같은 물음표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로마자에 있는 문장부호들은 다 되게 예쁜데 한글이랑 안 어울리고, 한글에 들어있는 문장부호들은 안 예쁘고, 그래갖고 문장부호를 일일이 다 디자인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저것은 제가 새로 디자인한, 저기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이 땅땅한 모양.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책을 못 읽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읽을 수가 없어. 셰익스피어를 압도하는 타이포그래피적인 아름다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집중이야. 그 읽기를 하려면 보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지 자꾸 이거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 혼자 굉장히 행복해하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네, 뉴턴의 아틀리에도 제가 디자인했어요. 제가 디자인한 모든 책들은 다 아름답지만 이 책도 당연히 아름다운데요. 이 책에서 저런 식으로 작업하던 부분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나중에 책 얘기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폰트가 1이랑 1이 저기 넓었어요. 원래 되게 넓은 게 요 밑에 있는데 이렇게 작을 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크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상당히 원래는 넓었어요. 그래서 저걸 일일이, 저게 되게 거슬리잖아요. 페이지 번호는 모든 페이지에 있는데 1이 넓은 거 거슬리는데 일자를 저거 다 고쳐달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망나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발바움이란 폰트를 썼는데 발바움이란 폰트의 소프트웨어를 조정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열어서 열면은 요 일자 옆에 여기 사이드, 레프트 사이드 베어링이 53이고 라이트 사이드 베어링이 61인데 여러분이 어떤 폰트를 커서로 긁으면 커서가 이만큼을 이렇게 긁어지잖아요. 그게 폰트의 이 양 좌우 폭과 레프트 사이드 베어링, 라이트 사이드 베어링을 몇으로 설정했느냐까지가 커서의 넓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 베어링, 라이트 사이드 베어링은 33과 41로 줄인 다음에 이름은 지원 발바움으로 바꿔서 그래서 제 책의 이 페이지 번호의 이 폰트는 지원 발바움입니다. 일자의 양쪽을 줄여가지고, 예, 저런 작업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디자이너들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일이 다 줄이지 않고 440쪽을, 예, 소프트웨어로 그냥 해결해버리는 거. 약간 이공계의 향기가 좀 느껴지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전집은 전체적으로 저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안쪽에만 이렇게 색을 넣었어요.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블랙 앤 화이트로만 작업하면은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 책은 되게 좀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가는 디자인이라 갖고, 그 다음에 저는 색을 어디다 넣었냐면은 이 면지라고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연기지 않는 어떤 면지에다 넣었는데, 그러니까 수수하게 입고 양말에만 힘을 준 것 같은 패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걸 왜 넣었냐면, 여기 뭔가 보이시죠? 이게 여기 뭔가 이렇게 무늬 같은 게 보이시죠? 저기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에 이 안쪽에 이 전개도를 제가 이렇게 그려서 넣었거든요.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은 엄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안쪽에 이 내부 전개도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딱 보면 셰익스피어 극장에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었고요. 그럼 누나 알아봐요?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면은 경험의 지평이 넓어져요. 이게 예술가들이 독자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10권을 쭉 이렇게 배치하면은 이 원형 셰익스피어 극장이 완성되는 게,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세계가 완성되는 게 저의 좀 건축적인 구상이었고, 그래서 10권을 다 완성할 박스를 만드는데 박스의 외관은 요 나무 목조각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이것도 일종의 질문이었는데, 왜 우리가 글자를 쓰는 세계는 정사각형의 모듈 안에만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박상순 시인의 시를 종이접기로 이렇게 해서, 이 시는 천천히 읽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접기를 하면은 시각뿐만 아니고 청각, 촉각 여러 가지 감정으로 몸에 직접 더 부딪히는 시 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이를 제대로 접지 못해도 그것도 길을 잃더라도 그것도 시를 감상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었고, 박상순 시인의 시 중에서 이 3절 구조가 많았어요.
여기 후렴이 이렇게 있고 똑같은 후렴이 있고 조금씩 이렇게 모습을 바꿔서 변주하는 3절 구조가 많아서 이분의 아이디어는 아마 이 탑 투 바텀 레프트 투 라이트로 가는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회전적인 구조일 것이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하는 걸 3에서 그냥 끝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기존 시인 그 시집의 형식이 가둬놓은 박상순 시인의 아이디어를 건져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유닛이거든요. 이게 제가 잡은 유닛이고 이게 펼쳐놓은 모습이고 이게 접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접는 방법 이렇게 썼는데요. 작업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토할 뻔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삼각형을 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제가 이 책에서 있는 도구라는 챕터인데 혹시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371쪽을 보면은 아니 꼭 안 보셔도 돼요. 네, 일부러 꺼내서 보실 필요는 없고 사각형으로 모든 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요소를 넣을 때 x, y, w, h를 상정을 해요. 수를 넣잖아요. x, y는 좌표고 w, h는 너비랑 넓이예요. 이거 자체가 사각형적인 관념이잖아요. 그렇게 저기 숫자를 보통 정수로 넣고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수까지 넣는데 삼각형을 기본 유닛으로 하니까 이제 정삼각형이 모여서 지금 정육각형이 된 거잖아요. 정삼각형을 만들려면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빗변 이거 다 하는데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높이에 필연적으로 무리수가 들어가요. 근데 그 x, y, w, h에 무리수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소수점 아래 셋째 점까지 근사치로 계속 넣기 시작했어요. 더. 근데 이제 누적이 되면서 사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면은 1mm 오차 정도는 1mm는 보이지만 0.1mm 오차 정도는 인쇄해서 티가 안 나요. 0.001이니까 티는 안 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오차가 누적될 때 작업자의 고통을 느껴지시나요? 그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 딱 떨어지는 기쁨을 저로부터 앗아간 거잖아요. 이게 기술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로부터 삼각형의 세계를 박탈해 갔어. 근데 사실 삼각형이 주는 어떤 편리함이 있거든요. 물론 로스가 많아요. 규격적인 어떤 요 세계에서는. 근데 삼각형이 주는 어떤 율동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독자한테 주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각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안 썼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컴퓨터가 삼각형을 뺏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기술적인 거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지라던가 행동에 대해서 항상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저의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작품은 아닌데 저기 이런 식으로 좀 그림적인 성격이 강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저렇게 웹디자인 움직임이 이제 많이 가미가 된 거죠. 웹 타이포그라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선배가 제가 다녔던 학교예요. 네, 독일에서 다녔었던 학교고 한 18세기에 17세기부터 있었던 건물이고 여기가 중정이라는 한가운데 있는데 이 건축적인 스케일로 작품을 했어요. 이거는 이거 재료 뭘까요? 우드락으로 커터칼로 다 잘라서 진짜 독하지 않아요. 독일인의 저 독한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런 작품을 하면 빨리 죽는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한 거 구경만 하지 절대로 제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일자 이렇게 좁혀놓은 걸 보고서 여러분이 혹시 타이포그래퍼는 쪼잔한 사람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까봐 우린 건축 스케일의 작품도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제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학교가 조그만 학교라 갖고 한 저기 전교생이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다 합쳐봤자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 수준이었었는데 여기가 한가운데였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가거나 하면 여기서 브르륵 이렇게 뛰어가야 됐었어요. 여기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거였는데 2주 동안 저 작품이 설치된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모두 불편을 무릅쓰고 밖으로 돌아다녔어요. 총장님이건 교수님이건 모든 교직원들이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악플을 한 명을 달아요. 너가 뭔데 나의 보행권을 가로막아. 그럼 이 작품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 3명만 있으면 무서워서 못하고 주춤하게 돼요.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저기 물론 묻어가려는 생각도 있지만 이 작가도 훌륭하지만 학교 전체가 작품을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없지 않아요. 근데 저 작품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보행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나 하면은 저 작품은 위축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저런 걸 못할까라고 하면은 이건 작가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은 굳이 넣어봤고요.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저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나요?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규칙을 생성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작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규칙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점점 넓어져요. 폭이 넓어져요. 근데 1부터 10까지 하면 작품이 안 되지만 우리가 늘 쓰는 게 아닌 어떤 기발한 규칙을 넣으면 그게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작품을 만들면 인터키를 그냥 누르면 쭈루룩 수행이 되는 저런 것이 규칙 기반, 알고리즘 생성 디자인이라는 뜻에서 저는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도 할 수 있고 어린이들 정말 좋아해요. 저런 것 보고 무슨 규칙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제 4학년 교실,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가서 한번 했더니 애들이 부르르 나와갖고 저요 저요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제외하면은 규칙 보이시나요? 그쵸?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숫자 하나도 없어요. 짝대기만 있어요. 짝대기 하나는 1, 짝대기 2는 두 개는 2, 짝대기 세 개는 3. 세보진 않았지만 그냥 믿을 수 있겠죠? 짝대기 30개. 덜 될 것 같긴 한데 짝대기 40개.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런 규칙으로 하는데 저런 규칙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한 땀 한 땀 만들면은 나오지 않을 이상한 형태들이 나와요. 저게 규칙 생성 디자인의 묘미이기도 한데 7 같은 경우는 7은 획수가 작잖아요. 근데 짝대기 7개나 써야 되니까 저런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네, 저런 것들이 규칙 기반 디자인의 어떤 묘미이기도 하고 저기 같은 경우는 규칙 보이세요? 1부터 12까지가 있죠. 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1은 저 회색인데 소수들은 다 1을 품고 있어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가지고 있는 게 소수잖아요. 그래서 1을 다 품고 있고 약수와 배수를 넣은 건데 1은 1이고 2는 소수니까 2인데 동그라미 두 개고 동그라미 두 개로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죠. 선이 되니까. 그다음에 3은 3이니까 삼각형이고 변이 세 개고 소수라서 1을 품고 있고 4는 예, 약수가 2니까 1을 품고 있고 5는 소수라서 다시 1을 품고 있고 6은 2랑 3을 합치고 색깔을 멀티플레이션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규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수행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꼭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7은 다시 소수고 8, 뭐 9, 10, 11. 11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저는 마음씨가 착해서 억지로 이런 거 보면 이해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Z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의 자리수랑 2의 자리수가 있어서 1과 1이 지금 겹친 거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12는 이제까지 나온 약수들의 총 결산 같은 거죠. 그래서 2, 4, 그 6 이렇게 다 있고 이런 농담은 12에서 딱 끝나지 13, 14 계속 나가면 안 돼요. 12에서 딱 끝내는 것도 디자이너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이 사실 세계 디자인을 많이 책임지고 있어요. 미 동부에서도 네덜란드 출신의 그 디자인 학교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세계 디자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는데 이런 작품하는 디자이너들한테 어떻게 이런 작품을 하게 되셨어요? 라는 인터뷰를 하면 중학교 때 수학이 너무 좋아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해요. 수학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디자이너들이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튜링의 아틀리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고 해서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다루는 거랑 코딩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하는 디자이너들이 고달파지는 시대가 왔어요. 디자인만 잘하면 안 되고 코딩도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입혀서 시티죠. 도시잖아요. 도시인데 A부터 Z까지 이 도시의 어떤 그 영상들을 쫙 이렇게 입혀요. 저 코딩하는 알고리즘을 짜면 인터키만 누르면 그걸 수행을 하는 거죠. 저런 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혹은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서 어떤 수식을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규칙을 만든 다음에 쫙 그냥 인터키를 눌러서 컴퓨터한테 일시키는 것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도표를 이렇게 만들면은 자 이제까지 우리 미술가들이 하는 건 현상의 재현이었어요. 근데 인간을 똑같이 그리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까지 똑같이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단순화가 일어나요. 단순화하고 패턴화가 일어나고 그게 미술의 지적인 측면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상을 재현을 했다면 현상을 이렇게 만져 그것을 연역을 해 들어가요. 여기 수학이 있어요. 수학이 있고 그게 이제 물성에 닿으면서 물리학이 되고 움직임이라던가 생명에 닿으면서 생물학이 되고 이렇게 인간 사회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예술까지 퍼져나가서 이 연역한 것들이 초기에 초기 변수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점점 이렇게 다르게 퍼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현상을 재현하는 게 아니고 저 연역의 측면에 나비 넥타이의 저 중심에 수학이 있고 거기다가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제너레이팅 시키는 거가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디자인은 아마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근데 꼭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를 쓰면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이건 16세기에 스위스의 바젤에 있는 민스터인데요. 이것도 알고리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지만 다른 건 다 같은 요소를 쓰고 같은 규칙을 사용했지만 다 다른 형태가 나오는 거. 이게 알고리즘 디자인의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디자이너,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디자인은 중세에도 있었어요. 네,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앨런 튜링적인 예술가들 3부 가가지고 제 예시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앨런 튜링이 누구인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앨런 튜링은 수학자죠. 그리고 컴퓨터의 아버지예요. 컴퓨터의 아버지고 수학을 최초로 생물학에 접목시켰어요. 그러니까 분자생물학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동물의 문의는 이제까지 생물학의 영역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수학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마다 종마다 다 얼룩말이면 우리 다 다른 얼룩이 있어도 같은 얼룩말이라고 알아보잖아요.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개체마다 조금씩 문의가 다르죠. 그러니까 원리는 같지만 아까 그 리봉을 생각해보면 연역적인 원리는 같지만 이 초창기의 값이 어떤 초기값이 조금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 개체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튜링이 생각을 했고 이 초창기에 연역되는 그 부분을 가자면 배아 상태죠. 발생 단계예요. 발생 단계에 어떤 그 피부에 이 화학적인 작용을 할 때 그 거기 어떤 수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수식화해가지고 그 수식을 거기다가 도출을 이렇게 했었고 그게 이제 개체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게 발현이 되면서 다 고양이도 얼룩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원리는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생물학에다가 처음에 수학을 이렇게 접목을 시켰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 튜링의 아이디어를 여기 접목시킨 테이블이 이 튜링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요리스 라르만이라는 역시 네덜란드 디자이너고 79년생으로 젊은 거 맞죠? 네, 젊은 예술가인데요. 이름도 튜링 테이블인데요. 이걸 튜링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증식해 가요. 근데 동물의 무늬처럼 그 초기의 설정값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약간씩 다른 무늬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가요. 그래서 같은 원칙에서 시작했지만 요 무늬에서 이렇게 딴 게 테이블들인데 똑같은 테이블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또 어디서 접목시, 그래서 예전에는 그 디자인을 그 호떡집에서 호떡 찍어낸다 얘기도 하고 공장에서 찍어낸단 말 했잖아요. 예전에 디자이너들은 설계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찍어냈어요. 이게 산업시대의 디자인이었고, 산업시대의 디자이너가 제임스 와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디지털 시대예요. 이 원칙이나 알고리즘을 짜게 돼요. 그 알고리즘을 넣어서 모든 개체들이 이렇게 다른 변주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미래의 디자인이 될 것이고 디지털 시대의 디자이너들은 앨런 튜링의 후예가 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걸 어디다가 적용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현무암을 저기 모티브로 찻잔을 만들면은 산업시대의 디자이너는 찻잔 모양을 만들고 구멍을 여기 하나 해서 현무감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든 설계도를 내면은 똑같이 생긴 구멍이 똑같이 있는 이게 만들어요. 자, 디지털 시대의 디자이너들은 기계공학과 같은 데 가가지고 다공성 물질의 원리를 수식으로 어떻게 도출하느냐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 연역 있잖아요. 그 나비넥타이의 한가운데다가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패라미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초기 설정값들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이 구멍이라던가 같은 원리에서 있지만 진짜 자연의 현무암처럼 그 발포의 원리를 적용해서 서로 자른 어떤 그 돌멩이 모양들이 나오는 어떤 찻잔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이게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아이디어고요. 튜링 아틀리에적인 예술가들이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요리스 라르만을 들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되게 비쌌어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비쌌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기 20세기 디자인은 육면체라든가 좀 유클리드적인 기하학의 디자인이었다면 우리한테는 다시 꿈틀대는 생명이랑 유기적인 디자인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게 미래의 디자인이 될 거고, 저는 2080년에는 어쩌면은 20세기 디자인에 대해서 죽은 나무토막의 시대라고 불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기하학에 대해서, 수학이나 기하학에 대해서 디자인에 응용한다 그러면 다들 유클리드적인 도형을 생각하지만, 이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에서 뭐 리만 기하학도 나오고 되게 복잡한 기하학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바로 수학이나 과학에서 현대에서 이루어진 성취들을 바로 받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이런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유체역학의 공식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와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한 제품도 똑같지 않아요. 물이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물이 흐름 어느 순간을 이렇게 포착하느냐는 다 달라집니다. 이거가 또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뼈 의자인데 이 뼈 의자 그냥 딱 봐서 우리 집에 들여놓긴 좀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디자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06년인데 이것도 생명공학과의 연구 중에서, 자, 나무는 성장할 때 점점 이렇게 키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 동물이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키우기만 하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강도가 높아지면서 최소 재료를 쓰면서 최대 강도를 가지는 방향으로 뼈가 성장해 가요. 그 뼈가 성장하는 그게 그 알고리즘을 생명공학과에서 수식으로 도출한 거를 여기다 접목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여기 의자 앉는 부분, 등 부분, 이 바닥 부분 정도만 책정을 하고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이런 의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들 같은 데서 다 채울 필요가 없이 안 채워도 되는 부분을 최대한 뚫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 강도의 최소 재료를 쓸 수 있는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가 아마 미래의 디자인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은 건축공학 같은 데도 쓸모가 많을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부유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뭐 운송공학 뭐 이런 곳에서도 아마 활용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형태들이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튜링의 아틀리에적인 생각,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뭐 얘기만 할 필요 없잖아요. 저기 우리들이 직접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하고 있는 거는, 저한테 큰 용기를 준 사람은 프랑크 게리예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 프랑크 게리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인데, 사실 이 미술관은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했죠. 죽어가는 도시에서 수백만의 관광객들을 들이게 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어디에서 감명을 받았냐면, 프랑크 게리는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물고기를 좋아해서 저 유선형의 저 모양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건물에도 저런 것을 접목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에 건축공학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멋지니까 종이로 그냥 만들어봤어요. 내 머릿속에 있을 땐 아무 소용 없어요. 어쨌든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종이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보고 이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멋지다 하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조선공학이랑 항공공학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항공이나 조선에서 이런 유선형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기술을 접목시켜줄게 라고 해서 건축의 새로운 이정을 쌓아갔어요. 이전엔 다 육면체 같은 그 건축만 있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용기를 얻은 부분은 뭐였냐면, 일단 과학자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든 만들어 봐야 한다는 거. 특히 종이가 되게 좋은 재료예요. 플렉서블하고 가볍고 싸고 접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일단 만들어 봐야지 누구를 이렇게 친구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어 봤을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건축공학에 그런 거 없어. 얘가 건축학을 잘 모르네. 이렇게
이렇게 꽝 지어박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없어. 얘가 누구한테 그걸 하겠어 하는데 일단 만들어 보면은 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크 게리의 건축에서 저는 큰 용기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실천적으로 한 게 구체적인 다차원이라는 뭐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저 트레발이라는 모임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세운 홀도 빌리고 해서 일단 종이로 만들어야 돼요. 예, 네, 일단 종이로 만드는데 구체적인 다차원은 이 굴을 어떻게 균등하게 쪼갤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요 안에 한가운데 핵이 있잖아요. 점에서부터 시작하고 점에서 이 선들이 이어져 나와야 되고, 이 선은 이렇게 접어서 그 삼각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똑같은 모양들을 이렇게 거울 대칭 같은 것들로 이어나가면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점부터 선, 선에서 면, 면에서 이 입체가 된다고 해서 이름을 구체적인 다차원이라고 지었어요. 구는 구고 구를 결국 이루는 건데 차원이 0부터 이제 1차원 예. 그렇게 진행이 된 거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일단 종이로 만들어 보는 거 항상 이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삼각뿔을 120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120개 다 만들기 귀찮잖아요. 이럴 때 전공법 말고 디자이너들의 우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면 거울을 붙여서 15개만으로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은 이제 물리적인 공학이나 어떤 역학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적인 센스가 필요해요. 종이로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스케일이 커지면 완전히 또 다른 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큰 스케일의 작업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반만 만들어 갖고 반사시켰습니다. 네,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규칙 생성 알고리즘 디자인이라고 선화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팀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죠. 이 현상에서 연역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라.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조형을 만들어라. 라고 제가 이런 비슷한 강연을 한번 하고, 15일 후에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조언을 해주고 다시 15일 후에 얘네들이 작업한 걸 보러 가서 이제 채점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영감을 제공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연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리랑 조형형상 조형 언어를 어떻게 매개할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조형 언어로 재구성한다. 이 논리를 따라서 작품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이 만든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패널도 만들었는데, 제가 가장 저기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저 해마를 해마의 꼬리를 보고 해마 꼬리의 원리를 적용한 작품이었었는데요. 해마 꼬리가 원통으로 슬라이스된 원통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납작한 사각형 육면체로 이루어졌대요. 사각형이라고 해요. 근데 저 사각형이 이렇게 납작하게 쓸려서 꼬이면서 굉장히 부드러움과 탄력을, 역설적인 탄력과 유연성을 가지게 됐고, 저러면서 악력이 강해져서 이 물결이 세기 때문에 해초를 꽉 잡았을 때 원통형이면 빠질 수가 있는데 사각형이면 꽉 잡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마꼬리의 저 사각형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 모습을 만들었는데, 제가 튜링의 아틀리에라는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 친구들은 해마 인형밖에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예,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겁을 딱 먹으면서 저는 수포자라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미술하는 친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수학의 얼굴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수학적인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 말이 되게 기쁜 거예요. 나는 수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미술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수학의 얼굴들을 계속 찾아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근데 또 과학과 학생들이 했다면 수학적으로 더 엄밀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로봇공학 같은 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뉴턴의 아틀리에 책의 디자인도 제가 직접 하면서 이 책 전체의 디자인을 하면서 뉴턴의 아틀리에적인 생각을 계속 실천하지 않으면 이 책 전체의 존재가 거짓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차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